엉덩이 타쿠. 타쿠. 아, 우리 타쿠가 그 무릎 관절 통증이 좀 심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치료를 받고 다시 좀 뛸 수 있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갑자기 아프면 응급실을 찾듯이 동물들도 아프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심장이 뛴다 응급실 38.5에서 담아봤습니다. 응급 환자에 맞춰 숨가쁘게 돌아가는 동물병원. 나 긴박하죠 여기도. 이게 응급실이. 나왔다. 기억하시나요? 매력적인 얼굴로 모두의 눈도장을 찍었던 타쿠. 허리 뒤를. 아, 아파 지금. 다리가 빠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그냥 쓴다는 뜻입니다. 뭐 어디가 아파 수술할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고 타쿠 입장에서는 그냥 당하는 거니까. 아픈 동물과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관절이 빠지는 고통이라는 전십자인대 단열 진단을 받은 타쿠. 다리만 고치면 정말 좋겠다. 아플 텐데도 전혀 티를 내지 않죠. 5살인데 어린데. 타쿠의 다리 상태를 정밀하게 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타쿠의 다리. TPLO라고 하는 이 수술은 뼈를 둥근 모양으로 절단해서 각도를 바꿔서 십자인대가 없어도 되는 무릎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수술은 시작된답니다. 절단 각도를 계산해보고 지금 쓰려는 고정 플레이트와 스크류가 적절한지를 먼저 길이라든지 각도들을 사전에 계산해서 수술 때는 오류가 나지 않도록.